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고명기 가득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탁바구니 알려주세요 하는 문의가 많아서 보여드려 봅니다. 하늘에서도 제대로 따져보고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다양한 브랜드를 써보았는데요. 스테디 도색 방식이 아닌 304 스텐 소재를 권해드려요. 습기, 물이 항상 많은 세탁실에는 장시간 사용 시 긁힘, 녹슬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많은 옷을 넣어두어도 튼튼한지도 따져봐야 하니 마감도 꼼꼼히 봐야 하고요. 특히 제가 쓰는 건 바퀴가 고정식, 이동식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서 자랑하고 탔어요. 집집마다 세탁실 높이가 다를 수 있기에 흔들림 없이 수평 조절이 가능한 고정식 바퀴는 시중에 판매되는 브랜드들 중 가장 튼튼하고 실리콘 탈부착이 아니라 제대로 고정이 되고요. 거실, 욕실, 드레스룸 어디에든지 두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바퀴 또한 플레이트 방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튼튼하게 제작되며 기본 구성품에 포함입니다. 이동식 바퀴 레버를 내리거나 올려서 바퀴 또한 고정이 가능해요. 국내산으로 모서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부드럽게 디자인된 것도 추가하고요. 욕실 앞은 물론 세탁실에 두고 편하게 끌고 다니기 좋아요. 통풍 또한 잘 되어 곰팡이 잘 피는 여름에도 걱정 없고요. 기본 구성에 블럭 바구니, 그리고 미니 바구니까지 기본 옵션이라 좋더라고요. 위에 올려도 안정적 고정이라 수건, 양말 등 나눠 분리해서 넣기 좋아요. 미니 바구니는 세제나 세탁망을 넣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좌우 앞뒤 어디에든지 우리 집 세탁실 공간에 편하게 고정이 됩니다. 처음엔 비싸서 저렴한 스틸의 도색으로 샀는데 받자마자 아, 싼게 빚이 떡이구나 하면서 또 후회를 하고 물어나눔 해버렸어요. 역시 저렴한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탁실뿐만 아니라 팬트리, 잡다한 용품들 보관하기에도 좋겠죠? 식구 수가 많거나 세탁실, 드레스룸 등 별도 보관함을 추가하려면 블럭 바구니 추가하세요. 3단 적재가 되어서 세탁실 공간을 더 활용적으로 쓸수 있어요. 좁은 공간 틈새에 세탁실 정리하기도 좋더라고요. 최고급 스테인리스 304 소재로 위생은 물론 반영구적 사용으로 질릴 때까지 쓰겠어요. 높이 34cm, 44cm 원하는 사이즈를 추가해서 3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본체 바구니 340 세트에 추가 옵션 가능해요. 바구니에는 바닥에 두거나 위에 적재하거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데요. 미끄럼 방지 캡을 씌우면 바닥에도 스크래치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위에 적재를 할 때도 캡을 씌우면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적재는 우리 집 세탁실에 맞게 1단에서 3단까지 높여서 사용 가능하세요. 기본 세트에 블럭 바구니 440을 올린 모습이고요. 본체에 블럭 바구니 340, 그리고 미니 바구니 세트가 기본 구성이랍니다. 빨래할 때 속옷, 양말, 겉옷은 구분해서 세탁하면 좋으니 바구니를 나눠 보세요. 날씨가 더워지니 세탁하기 전 빨랫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속옷, 양말, 수건 등을 구분해 놓으면 빨래할 때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황사가 심해지니 외출 후 벗어놓은 세탁물은 되도록이면 수건, 속옷 분리해 두시고요. 거실 혹은 드레스룸에 두었다가 빨래할 때는 바구니만 들고 가면 좋더라고요. 이동 바퀴로 원하는 곳까지 부드럽게 이동하기도 좋고요. 빨래 이외에도 세탁 용품을 보관하거나 팬트리에 보관되어 있는 용품들을 정리해 보세요. 미니 바구니에는 세탁 세제, EM 시트, 건조기 시트, 그리고 세탁망을 넣어 보았는데요. 사이즈도 넉넉하고 좋죠? 세탁 공간에 맞게 옆, 뒤 어디든지 편하게 걸어서 사용하세요. 세탁실 청소용품을 넣어두셔도 좋으실 거예요. 캡슐 세제 보관함을 넣었더니 어쩜 맞춤으로 딱 들어가네요. 빨랫감도 위생적 보관되고 세탁실도 위생 관리되는 평생 쓰는 세탁바구니 멀티팬트리. 소재 및 디자인, 내구성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보았어요. 예쁘게 꾸미고 행복한 살림 하세요.